안녕하세요, 마맥입니다. 냥코대 전쟁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풍은 양식탑 시즌2라고 할까요? 저번에 콜라보랑 블루아이즈 제외하고 한번 게임을 해봤는데, 나름 재밌어요. 모든 캐릭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 사실 더 바람직하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컨텐츠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를 좀 제한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제한을 많이 둬서 게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번엔 저번에 추천받은 게 기간트 제우스나 울트라 소울즈 시리즈 둘 중에 하나를 제안하자 해서 뭘 제안할까 생각하다 그냥 둘다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쓸수 있는 건 울트라 슈퍼 레어 중에 콜라보 빼고 블루 아이즈 빼고 기간트 제우스 빼고 울트라 소울즈 빼고 요 정도 빼고 나머지는 마음 놓고 쓸수 있는 사기캐가 있는 시리즈 두개뺀 정도니까 나름 여유 있게 깰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 도령을 아이템을 마음대로 쓸수 있으니까 뭐 아이템까지 못 쓰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 요 정도 덱으로 대충 꾸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는 뭐 특별히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깨놨고, 11층부터 물론 별로 필요 없겠지만 이런 컨셉이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작해보죠. 11층에 뭐가 나오나? 뭐 빨갱이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하지만 빨간 적대양이 특별히 나온 건 없고요. 별로 안 쓰는 놈 위주로, 어차피 레벨빨로 여기 통과가 되기 때문에 안 쓰는 놈 위주로 좀 구성해봤어요. 이런 대광란의 자람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쓰잖아. 거의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화동 터지나? 안 터진다고 합니다. 터지나? 터지는데? 15프로램에 잘 터지네. 캐센데? 네. 이게 대광란 자람이만 나가서 게임을 끝낼 것 같은 보스인데요? 지금 보스만 왜 이렇게 파동이 잘 터져? 15프로램에 파동이 미친듯이 터지는데요? 이거 뭐야? 파동 50%인데? 엄청 셉니다. 사기캐입니다, 사기캐. 왜 이렇게 잘 터져? 이제부터 안 터지겠죠, 설마? 또 터지는데? 그 완전 캐삭인데? 제가 태어나서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엄청난 공포인데요? 뭐지? 파동 아주 잘 터지는데요? 또 터졌어. 15% 아닌데 이거 아무리 봐도? 엄청 터지는데요, 엄청? 그냥 대광란의 자라미로 끝장 보도록 하죠. 멈춰버렸네. 얘네들로 끝장 못 보겠는데요? 멈춰버려서? 아닌가? 볼수 있나? 근데 여기 상대 레벨이 많이 낮아서 그런지 레벨 40짜리 대광란의 자르미가 죽질 않네요, 거의. 그래, 앞에 있는 놈을 때려서 파동으로 뒤에 있는 적을 못 찌르는 것이야. 루돌프한테 쳐맞고 죽게 생겼는데? 어이구, 파동 또 나가는 거 봐라. 제가 지금 왜 여기서 갑자기 대광란의 자르미 리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야야, 장난 그만하고 끝장내자. 자, 딜탱 메타다. 메타는 딜탱 맞고 때려줍시다. 멈춤 나가 있어 잘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딜탱 메타로 가죠. 어이구, 시원시원하게 뚝배기 깨주시고, 뚝배기를 깨긴 깨는데 멈추면 안 되잖아. 엄청 힘못 쓰는데. 딜탱 메타 끝.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로 갈게요. 좀 아쉽네. 왠지 깰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고기라도 좀 섞어줬으면 깼을 것 같긴 한데요. 많이 놀았으니까. 아니, 지금 10판이나 깨야 되는데 이러고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대광란의 자람이 파동이 하도 많이 터져가지고 신기해서 좀 운영을 해봤어요. 다 죽었죠? 레벨이 워낙 EX레벨 40이라가지고 엄청 셉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11층 따위는 빨적 대항 없이 간단하게 깨주셨고, 대광란의 자람이 파동 오지게 터졌네요. 오케이. 고양이 드링크씨 좋죠. 12층은 무슨 뜬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또 가보도록 하죠. 아, 통솔력이 없네? 자, 깃발 하나 빼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더해져요, 남김없이. 아이, 좋아. 초록색 통솔력이 이게 맥스를 넘었다는 뜻인 것 같죠? 저거 다 먹으면은 통솔력 몇천 올라가 있는 그런 스크린샷도 가능. 캐트롤이죠, 물론. 통솔력이 안 차니까.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겠지만, 누군가 정신없는 분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다 먹어 놓는 거지 뭐. 또 자라미가 나가고 싶다.
자라미는 달리고 싶다. 왠지 벽만 좀 세워주고 자라미만 나가도 되지 않을까. 아 이번 잠깐 여기 부엉이 나오더라. 부엉이 원빵이 얘 금광불개인데 장난 아니. 우와 파동 터지는 거 보소. 장난 아니게 오래 때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 밀어내기네. 자라미가 힘 잘 못 쓰겠네요. 자라미 아까 구경 많이 했으니까 또 딜탱 메타로 가볼까요? 많이 오래 버티나? 자 로봇라이더 달려봅시다. 돈이나 맥스나 찍어놓고 달릴걸? 그냥 막 달리고 있어요? 느려지고 밀려나고. 아 안 좋네. 어우 센데? 역시 레벨빨이 되니까 멈췄냐? 어우 파동보소. 파동 시원하네. 죽였냐? 좀 무서운데요? 그 다음 누가 나오나? 그래! 맴매 대 맴매 이걸 원했어! 아 타이밍 좋고. 네 지겠죠? 그럼 100% 집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레벨이 40이고 48레비가 와도 택도 없었고요. 스펙을 많이 비교해봤는데 일장 다 아래에 있는 놈이 제일 약한데 걔도 압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막 크로스 카운터를 날리면서 서로 히트팩 되면서 막 혈전을 벌이는 그런 그림을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젠나만 나가도 끝이죠. 벽이 안 밀리니까 기본적으로. 아 이 부엉이들은 진짜 밀고 느리게 만들고 진짜 몸도 튼튼하고 대박이다. 완벽한 생명체요. 오퍼팩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퍼펙트 아니죠. 암 걸리죠. 퍼펙트죠. 영어 좀 한다고 발음 굴려가지고 P 발음을 F 발음을 하는 사람들, 극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럴 경우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순수하게 김씨 발음으로 합시다. 퍼펙트. 아 여기 또 계단에 가득 차겠네. 뭐 다 진화시켜버리면 되죠. 풍운 양코탑. 여기가 계단에가 많이 쌓여가지고 13층 뭐가 나오죠? 검은색이 좀 나온다고 해요. 여기도 딜탱 메타 되나? 일단 벽으로 하나 정도 막아놓고요. 갑자기 게임 터지면 황당하니까. 자 가자. 오늘 요번에 11층부터 20층 주인공은 대광란 자라미인 듯? 파동 가자! 안 가고요. 또 좀 배는 째놔야지 그쵸? 미래를 위해서 한 방에 하나씩 좋고요. 성을 두들겨서 사고를 칠 것 같긴 한데 배를 짤까 말까 짤까 말까. 짤까 말까 짤까 말까. 하나 더 나오네. 째자 그럼. 어휴 죽어버렸어 벽이. 벽 하나만 더 보충해주고. 아 또 미는 놈 나왔어. 미는 놈 있으면 우리가 힘을 못 쓰잖아. 때리질 못하네. 때리질. 어? 원기용 모으는데 공격하기 있기 없기? 공격할 게 있나봐요. 원기용 뭐 할 때도. 암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선들이 빠른 놈으로 가도록 하죠. 딜탱 메타는 계속됩니다. 얘네 둘이 주인공이야 이번에. 라이더 맨매랑 자라미랑. 그것도 일반 자라미는 제가 공략 찍으면서 많이 써봐가지고 대광란 자라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써본 거 써보는 재미가 있어야지. 옛날에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주력해였던 것 같아요. 쌍자람이. 근데 저는 한참 뒤에 1년밖에 안 된 고인물이 아니라 뉴비이기 때문에 이런 대광란 캐릭터를 거의 안 쓰게 돼요. 거의. 왜 안 쓰게 되냐면은 경험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차라리 그거 경험치 올려주는 이 울슐의 경험치 올리는데 쓰는 게 왠지 검증된 놈 레벨 올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다 죽었니? 그래가지고 왠지 경험치가 아까워서 안 올리다 보니까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애, 갓캐라는 애 이런 것만 몇 개 올려가지고 썼고 대광란 무슨 UFO 이런 애들 새죠? 그런 애들은 진짜 안 쓴 것 같아요. 결국 퍼펙트가 다 하는 듯? 여기는
일단 벽으로 막히기 때문에 뒤를 누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레벨 14층 이제 생각을 해야죠. 어? 메탈이 나오네. 어, 메탈 타입이죠. 그럼 쟤 혼자서 다 하면 되지. 쟤 터지면 게임 끝나는 거야 거기서. 아 라이더맨 맵 꽤 빠르구나 생각을 해놔야지. 빨리 가서 뚝배기 부시자. 그 고릴라하고는 왠지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죽어버렸고, 얘네들 뚝배기라도 깨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을 부셔버렸고, 아 씨앗이 너무 많이 쌓이는데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14층 메탈이 왕창 나오는데 쿠비라 혼자서 알아서 해주겠지 뭐. 아 잠깐, 초반에 돈 어떻게 벌지? 그 생각을 안 해봤네. 이거 잡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 4,500원 벌리나요? 잠깐 지금 타단난 것 같은데? 일단 벌어봅시다. 4,500원 벌리는지. 벌릴 것 같기도 하고 안 벌릴 것 같기도 하고. 아슬아슬 일단 쿠비란 떴고요. 와 이게 뒤로 쿵 때문에 쿠비란 큰일 났다. 저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버틸 수 있겠지 설마? 어 메탈 초메탈 또 좀 빠르다? 쿠비란이 주인공인데 좀 어쩌 해줄까요? 자 뚝배기 가자. 뚝배기 가자. 오케이 얘네들은 다 고기 방패로 나가야 되겠을 것 같아요. 뭐 젠네고 뭐고 간에 고기 방패로 나가는 거야. 쿠비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딜러는. 오케이 좀 잘 걸리고요. 같이 느려지게 하는 거 메탈도 통하지 않나? 매지 하나 있으면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둘이 찔 게 아니라 양옥마를 꺼냈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양옥마 꺼내줬고. 아 얘 대광란 자라미가 밀기가 없죠? 생각해보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되네 이 판에서는. 밀리기는 있으니까 밀기는 없어도 잘 밀려주면서 라인 유지해주겠죠. 몸빵으로 니가 고기야 고기. 대광란의 자라미 고기. 뭐 자라미를 요리를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텃빵 쳤냐? 유일한 딜러가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큰일났네. 내려지나요? 안 내려지나요? 못 봤어. 분명히 양호모가 때리는 게 느려지는지 안 느려지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원범으로 일식 때려주면 도움이 될까요? 하여튼 나갈 수 있는 놈은 몸빵으로 다 나가는 거야. 이게 몸빵이다 이 그지 깽깽이들아. 자 쿠비란이 올 때까지 너무 라인 밀지 말고 앞에서 버티세요. 또 나오나 누구? 쿵하고? 형성이 부셔지는 것 같죠? 얘네가 다였나? 어... 메탈 물개 이런 애 안 나왔었나봐요. 괜히 쫄았네. 자 14층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깼고요. 아니 20층까지 눈 감고 깨겠지. 여기는 무속성적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딜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라인이 안 밀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다 키키로도 깨는 라인이잖아요. 그쵸? 예, 이거 하나로 막아질걸요? 그치 이거 하나로 막아지잖아. 돈이나 벌지 뭐. 2대 3대 어휴 공속도 느린데 뭐 한참 벌리네 돈이. 하나 죽으면 그때 하나 내보내면 되겠다. 딱 좋네. 또 죽냐? 왜 이렇게 자주 죽지? 딱딱 붙여서 보내서 그런가? 그럼 하나 죽으면 동시에 죽겠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어, 다른 친구가 나왔네. 배를 너무 찼나? 아니죠. 고기 세 개만 있으면 충분. 충분. 오케이 갑시다. 아주 충분해요. 퍼펙트 혼자서 다 깨는 그런 비염을 토할 것 같진 않지만 딜이 상당하겠죠. 그렇지. 그렇지. 깨잖아. 여기는 뭐 양콤보 하나로 뭐 다 끝장 보는 거죠.
돈이 워낙 많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여유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크게 관련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이제 고릴라가 쌓이는 게 좀 불안하니까 퍼펙트 하나 더 꺼내줄게요. 안 쌓이네? 네, 하나도 안 불안했는데 괜히 쫄았고요. 또 배나 째고 어, 얘 이름이 뭐지? 모르겠고 하여튼 오케이, 배나 째고 고릴라 2,000원밖에 안 주는구나. 고릴라들이 강아지보다 돈을 더 조금 주는 느낌이에요. 자, 발이 느린 애들부터 하나씩 붙어줄까요? 배를 끝까지 못 찐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주인공이 안 나왔어. 대강자라미 하나 뽑아주고 돈을 조금 아껴놓을까요? 아껴놓을 필요가 있나? 어이구야! 냥미가 못 때릴 것 같아! 가 아니라 때렸네. 어, 퍼펙트가 상당히 세군요. 배를 잡으면 돈이 좀 돼가지고 배째일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은근 배째일 여유가 없네. 아, 만렙을 못 찍은 게 후회가 되네요. 지금 퍼펙트 쉬면서 만렙 찍읍시다. 이게 만렙이 안 찍혀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특히 이렇게 돈 부족한 판에 생기는 돈 싹싹 다 쓸 수 있는 판에 만렙이 안 돼 있으면은 뭔가 엄청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자, 가자. 라이더야. 우린 길택 메타 아이가. 레벨이 워낙 높으니까 항상 그런 거 무시하고 들어가서 뚜까 패면 될 듯? 가까이서 때리는 게 제일 속이 시원하긴 하잖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잘 되냐? 얘 엄청 센가 본데요? 그냥 한 방에 터졌는데? 아, 자라미도 터졌고. 얘 엄청 세구나. 무시했네. 데디가 진보스가 아니라 뒤에 있는 놈이 진보스였구나. 무섭진 않은데 하여튼 공격력 하나 인정? 아, 돈을 다 못 쓴다. 갑자기 수금이 왕창 돼가지고 돈을 다 못 쓰네요. 없었어! 자라미가 오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간 듯? 아무나 뽑자. 자, 양미 나와서 덩 뿌셔. 자, 뭐 15층까지 별일 없었고요. 20층까지도 별일 없겠죠. 16층은 천사라고 합니다. 양티 3장 꾸리고 20층 가보도록 하죠. 가 아니라 16층이잖아. 누구 맘대로 20층으로 점프해. 네, 제 정신에 마음이 이미 20층에 가있어요. 천사는 떠있는 적속성을 무력화시킨 법이다냥. 그런거 필요없고 그냥 가서 뚜껑 팰건데 그냥. 자람이 들어왔어. 아, 이거 모이콘 엄청 센거 보소. 이거 막아놓으면 되나? 이렇게 나가면 되나? 자, 일단 아까 보니까 배수를 얼마... 어? 배수 아까보다 더 많이 먹고 나왔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빨리 부셔지지? 어, 좀 빨리 나오네? 제일 여유가 없나요? 그렇다면... 시간이 없네... 인텍메타가 좋긴 한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소모가 돼버리기 때문에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순환이 안 되는 순간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일단 받쳐놓고 때릴 수 있는 하나 꺼낼게요. 순환이 안 되면 안 되지. 오케이. 안 죽었어? 양미 레벨 40이나 되는데? 엄청 세구나 눈에. 양미 히트백 됐어. 게임 지려나봐. 운영 잘못했다. 일단 전투포! 시간을 끌어다 오천둥포. 오케이. 이놈시키들 뒤에서 한번 더 쏴준다. 자, 이제 딜텍 메타로 가보죠. 이거 맞으면서 때릴 수 없을 것 같죠, 얘 또? 생각해보니까? 일단 밀리기 때문에 일단 가는 보자. 자라미야, 힘쓰나 보자. 아, 뒤에 있는 천사는 때릴 수 있죠. 파동포 발사! 네, 안 나가고요. 불발. 딜텍 메타 간다. 들어가서 패 죽이는 거야, 그냥. 빠샤. 빠샤. 어이, 속 시원하네. 밀리면 안 되고, 빠샤. 그렇지. 죽여, 그냥 들어가서. 다 패 죽여! 어, 빨려 들어가는데? 어, 빨려 들어가서 사단이 났고요. 양미 터졌고요. 배도 다 앉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지? 큰일 났습니다.
레벨도 다 안 올려놓고 뭐 다 터졌고요. 다음 장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시간을 벌어줘 친구들. 일단 다음 장비가 나올 돈 벌어놓고 여기서 왜 사투를 벌이고 있지? 돈이 있을 때 딴 놈을 꺼낸 게 좀 실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양미 나왔나? 네가 죽었냐? 다시 딜택메타 가자. 이번엔 배는 좀 째놓을게요. 사투를 벌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바람에 너 좀 맞아보자. 안되겠다. 형한테 좀 맞아야 쓰겄어? 어이구야, 양미 죽네. 딜택메타가 이게 위험하죠? 순환이 안되면은 돈이 안 벌려. 하지만 순환이 잘 되는 거리지. 요 젠너만 좀 쉬어가면서 뽑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를 한번 더 쪄놓고 아직도 지금 게임에 확신이 없다는 뜻이죠? 오케이, 파동 아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양미 한방 때렸고 양미 죽었고 이거 대포 쏘면 좀 살려줄 수 있었는데 좀 내비뒀어요? 가자. 아 이거 라이더맨 몇 뽑을 거야. 밀렸을 때는 빠샤! 파동 안 써? 네, 저렇게 밀렸을 때는 젠느가 힘을 좀 써주겠죠? 야, 젠느를 살려야 돼! 양미는 죽였지만 그럼 지금이 더 위험하거든. 아, 돈도 완전 사투를 벌이고 있죠? 덱을 좀 너무 허투루 짜온 게 아닌가 싶어요. 라면이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완전 여유있게 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덱을 너무 허투루 짰다. 에휴, 이렇게 깨야지 어떻게. 이렇게라도 깨야죠. 은근히 먹고 삽니다. 터지진 않았다.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거죠, 그쵸? 너 이 새끼 잘 걸렸다. 가서 턱주가리를 부셔봐라. 한 번 히트백 됐고 우리도 한 번 히트백 됐고 이번엔 살려줄게요, 라이더 맴매. 살려줄게! 네, 살려줬나? 죽었어! 못 살려줬다고 합니다. 허허. 아, 덱을 좀 제대로 좀 세게 짜와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질질 끌고 있네요. 저는 재밌는데 보시는 분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 라고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다행히 얘 실력이 개쓰레기는 아닌 듯? 와, 드디어 돈 만렙 찍었다. 돈 만렙을 왜 찍었죠 지금? 알 수 없고요. 찍고 싶으니까 찍었겠지 뭐. 일단 다시 잡고 다시 내려보내면 돼요. 멈춰줘. 가자 자람이. 다 죽여 그냥. 빠샤. 사실 지금 모이칸 뽑는 건 약간 돈 낭비인데 전혀 딜을 못했네? 자, 뚫고 들어가가지고 자람이가 한 대는 때릴 줄 알았는데 네, 운영이 개쓰레기였고 시간만 낭비했고요. 이번엔 때리겠지 설마. 가자! 턱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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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으니까 턱이 아니구나. 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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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바로 딜탱 메타다 이놈 새끼야. 딜택메타 오래 못 갈 듯? 바로 원 히트백 됐고 요번에 맞으면 투 히트백인가? 아니, 한 번에 여연이 있었군요 다행히. 요번엔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네, 죽은 다음에 뭐 하는 거지? 아, 내 눈! 네, 살려준답시고 죽은 다음에 대포 쏘는 게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 그런 일 많이 있죠? 싹 전멸당한 다음에 소라카 힐 써주기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었어 방금. 친구들 다 천국 가버렸는데 말이야. 상당히 오래 걸리는구나.
이제부터 상대를 좀 보고 빨리 죽여줄 수 있는 하나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착각해서 울소나 같이 넣으면 안 되고 조심해야 돼. 까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복숭아 동자, 피시 저스티스 이런 거 막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저번에 콜라보 안 쓴다고 콜라보 몇 번 썼죠. 아우, 우라지게 오래 걸리네. 몇 분째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녹화를 끊질 않아가지고 이것만 몇 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녹화는 25분째 계속되고 있군요. 좋지 뭐 그냥. 영상 길면 좋지 않습니까? 볼 것도 많고 볼거리가 풍성하진 않네요. 야, 이제 지겹다. 끝내라. 내가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멈춰! 아, 안 끝났어? 히트백이 생각보다 일 길군요? 전쟁을 끝나러 갔는데 솔직하게 전쟁이 안 끝났다고 합니다. 죽어 그냥 좀. 죽으라고 그랬더니 라이더 몇 명은 죽으려고 그러네. 그럼 안되고 죽어 그냥 좀. 죽어 제발 죽으라고. 네, 죽었습니다. 말 잘 듣네. 우리 애들 참 착하네. 말도 잘 들어. 양미가 그나마 원범이니까 재수 좀 몇 대 때리지 않을까요? 아, 이제 이번엔 진짜 죽었을 줄 알았는데 덱을 좀 빵딜로 짜왔나봐요. 한참 걸리네. 그냥 라면만 있었어도, 농담 아니라 라면만 있었으면 여기서 안 밀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빨리 깼겠죠. 아이고야, 나 못 뽑았냐? 네, 정신 나가버렸고. 이거 왜 안 끝나? 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갯벌짓이고요. 갯벌에서 노는 거 재밌죠? 그래서 갯벌짓이 재밌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고 멘탈 나가서 햇소리 하죠. 멘탈 안 나가도 햇소리 하긴 하지만 약간 클래스가 다른 햇소리였다 뭐 이렇게 구분할려면 구분하고 말려면 말고. 아싸, 크리티컬 겁나 세겠지? 이 게임은 언제 끝날까요? 내가 이 게임을 끝내러 왔다 좀 하고 싶은데 하나 죽으면은, 아니 퍼펙트가 하나 죽으면이 아니라 고릴라가 하나 죽으면은 바로 꺼내주도록 할게. 안 죽었어? 죽는 게 아니라 쌓이네. 고기를 세 뽑아야 되겠구나. 네, 돈 낭비 오졌고. 이걸 언제 끝낼 수 있을까요? 안 죽었어? 와, 왜 이렇게 질겨? 파동이라도 속 시원하게 때려보소. 때리지마, 바빠 나 지금. 죽었다. 와, 오졌다. 그 한 번 히트백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뭔 삽질이요? 네, 혈투를 벌였습니다. 혈투 엄청 질기네. 야, 이 와중에 내 고기 안 뽑다고 고릴라한테 밀려가지고 못 이기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이 라이더맨은 레벨 40이라도 좀 많이 허약하군요. 고대종 상대로밖에 쓸 수가 없겠어. 고대종 상대로도 별로 못 뱉힌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야, 성엔 파동 안 들어간다. 연속 파동 쏘지 마라. 쏠할 땐 안 쏘고 낭비 오지네. 자, 정신을 좀 차려보죠. 16층까지 왔어요. 17층은 에일리안이네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편성 에일리언 대항 하나만 넣게요. 검색하기 에일리언. 뭐가 좋을까? 에일리언 대항. 고양이 쿨이 겁나 세지 않을까요? 고양이 쿨 겁나 쓸 것 같아. 젠느 대신 넣자. 시간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위성. 위성 있으면은 확실히 빨리 끝나겠죠. 확실히. 그래, 표류기까지 넣는 너무 사기 아닌가? 아, 멸 넣으면은 확실히 빨리 끝난다. 예, 라이더 멤버 구경 많이 했으니까 멸 하나 넣고요. 멸 있으면 확실히 빨리 끝나겠죠. 시시로와 쿠마리 학살해버려? 양악해버려 그냥? 아, 메칸 소녀진 넣을게요. 진짜 안쓰게 되는 애 중에 하나니까. 진짜 안쓰게 되거든요. 구경했던 애들 싹 물갈이 해주고 새로운 친구들, 새 친구를 찾아보자. 뭐가 에일리언이더라?
기본적으로 다 에일리언이군요. 마리린, 피카볼트, 마리린? 예, 최근에 본 것 같아. 마리린으로 가자. 자람이 구경 많이 했으니까 천공 고양이 한번 넣어볼까? 그래, 이 정도면 딜 부족 소리는 안 나오겠죠? 빨리 끝내겠다. 가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위성이 나가가지고 싹 쓰는 건 아니겠지? 살짝 두려워졌어요? 죽었어! 악어는 안 죽는군요. 다행히.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위성 너무 세다. 뭐 이런 흉폭한 병기들가 다 있지? 어디서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치는 거 아니에요? 오, 멈췄어. 뿅. 멧돼 맞으면 쟤도 가실 듯?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가자. 와가 너무 편안하잖아요. 멈추기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안 멈출 때도 있잖아. 언젠간 풀려가지고 한 대씩 쏘겠죠, 그쵸? 근데 거기는 왜 뽑고 있지? 제가 다 막아주는데 어차피. 쟤 절대 못 뚫고 들어와요. 한 방에 가버렸고. 마리린! 실전 투입! 이거 실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메카 소녀진 복합 매질에서 좋긴 한데 워낙 값이 싸서 에일리언 대항 아니면 값이 싸서? 값이 비싸서 가격대 성능비가 영 안 나오죠. 그리고 재사용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 확실로 녹여버리자. 녹여줘 버리겠어. 지금 메카 소녀진이 한가닥까리 했나요? 누가 느리게 만든 거지 지금? 아, 마리린이었구나. 미안하다 마리린아. 뒤에 가려서 안 보였어. 안 보일 수도 있지. 자, 매진은 뒤에서 다 걸어주고 앞에서 딴 애들이 공을 차지하는 거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앞에 나대지 않으면은 몰라요. 관종이 우대받는 세상이 됐어요. 앞에서 나대는 애들. 저 순무라든지 콜라빈가? 순무인가? 잘 모르겠네. 품종이 뭔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외래종인 것 같고. 아이스가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폭딜 넣는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죠? 딜은 누가 넣었는지는 솔직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거니까. 마릴은 살아있나? 그것이 알고 잡다. 네, 살아있네요. 저기 파란 꼬리 내가 봤어. 하여튼 이전판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에일리언 대항을 너무 많이 대해주고 왔더니 살짝 이게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들긴 하네요. 뭐 그래도 뭐 울출에 제한한 거 아니니까. 이때 아니면 구경 못할 놈들 같은 놈들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머신 같은 애들은 나중에도 나오잖아. 쓸만할 때가 많잖아. 헤헤이. 메카 소녀진은 잘 꺼낸 듯? 마릴린이 살았는데 메카 소녀진이 죽었다고? 심각하다. 사거리가 메카 소녀진이 더 길텐데? 마릴린은 살았는데 뭐 맷집이 좋다는 효과가 있었나봐요? 어쨌든 맷맨은 살아있지만 성은 부셔질 것 같고요. 콜라비랑 아이스랑 딜을 다한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네요. 실증 깼고 18층 대가리군이랑 뭐 떠있는 적 나오는데 좀비도 잠깐 나오는 것 같고 안 쓸 울슈레 같은 거나 안 쓸 슈퍼레어 같은 거 좀 찾아볼까? 잘 안 쓰겠다. 아 캉캉! 캉캉을 써야 돼.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캉캉을 써야 돼요. 손가락이 아프니까 메탈을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순수히 제 손가락이 아파서. 양코성 주니어는 얘는 빵딜이니까 아니고 최소한의 효율이 있어야지. 그래, 문어단지 여기 뜬적이 나오니까 한번 써봅시다. 고양이 욕조 골드 이런 거 써볼걸. 빨적 나왔을 때 달리는군이고 뭐 다 관계없는데? 우리 좀비 친구들은 어딨냐? 좀비 친구들 없네요. 빨래봉?
별로 안 쓰는 애 없네? 빨래봉이나, 그니까 아니라, 좀비가 뒤로 빠져들어갈지 모르니까, 됐어! 그란돈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원범! 폭풍의 정령 에어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봤어요. 구대머신, 구대머신 좋죠. 아, 이거 콜라보잖아.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또. 콜라보잖아, 콜라보. 울타로 캐사를 한번 넣어보자. 너는 한 일이 뭐고. 날리고 멈춘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죠. 아, 잠깐, 잠깐. 큰일 날 뻔했어. 이게 가격 순서대로 소팅이 안 돼 있으면은 잠이 안 옵니다. 자, 가자. 덱은 혼종이고요. 아, 이게 깃발 하나 썼는데도 18층까지밖에 못 오네. 아,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 없고요. 네. 바로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이제 라인이 밀리니까 좀비한테 성이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캉캉으로 막 뽑았 캉캉 신나게 뽑았는데 단일 공격이라 가지고 잡몹을 죽이질 못해. 그러면 안 되고 범위 공격이 돼서 요 진짜 찌끄레기 같은 놈들을 죽일 수 있는 내가 지금 에어리 지금 가지고 온 애 중에 믿을 만한 놈이 에어리브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 믿을 수가 없는데 에어리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패트롤이었어. 자, 요 잡몹들만 제거해줘도 이렇게 편한 것을. 자, 에어리와 캉캉의 앙상블 갑니다. 오케이. 예, 쿵 해가지고 이때 게임이 터졌어요, 아까. 자, 때려. 오케이, 이거 라인 붕괴돼가지고 은근히 성이 잘 터지더라고. 뭐야, 살아났어? 살아나지 마라, 피곤하다. 성이 좀 맞고 있는데 뭐 그건 크게 상관없고요. 그란돈 나간다, 이놈 새끼들. 발사! 아이고, 성이 또 쳐맞고 있는데 캉캉아! 그렇지. 자, 밀어! 자, 이제 우린 돈이 있다고! 자, 어떻게 이렇게 덱을 세이같이 짜왔지? 뭐가 나오는지 대충 보고 짰는데 어떻게 이렇게 덱을? 카운터! 일부러 카운터 맞으려고 짠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야, 여러분한테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쓰레기같이 한번 짜봤어요. 아니었고, 하여튼 진짜 쓰레기같이 짰다는 거는 온몸으로 체감이 됩니다. 대기 대기 쓰레기요! 네, 어쨌든 이기면 됐죠. 이기면 됐잖아.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이상한 놈들 나가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고기를 쓰이고 있고요. 울트라 캐사란 힘을 보여줘! 하여튼 그란돈이랑 에어리 없으면 게임이 벌써 터졌을 것이다. 에어리 훌륭하다. 다 아니고 하여튼 덱을 그렇게 짜온 게 문제죠. 에어리 없으면 저 잡몹 제거가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젠드만 하나 데려왔어도 이런 일이 없는데 개트롤이 돼버렸어요. 뭐 어쨌든 깼으면 됐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은 못 보셨으니까 제가 말하면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왜 초반에 내 앙콤보 설명이 안 뜨지? 라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의외로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가신단 말이죠. 이실질거 해버렸습니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되게 쓰레기야.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에 전혀 안 어울려요. 무슨 생각을 하고 댓글 이렇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지 뭐. 그냥 관상보고 댓글 짠 것 같아요. 얘 한번 얼굴 봐볼까? 뭐 이러고 이렇게 짜면은 게임을 힘들게 깰 18층부터 고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리네요. 사실 16층에도 고전했었죠. 덱 짜기 나름이다. 이런 거죠. 그래도 그란돈이 있어가지고 뒤는 든든합니다. 방금 그란돈한테 맞은 거 아니었어? 이 시체 뭐야? 아, 든든하다. 울트라 캐사라 혼자 심심한 것 같으니까 친구 하나 보내주죠. 자,
얘는 왜 데려온 거지 도대체? 뜬 적은 쟤밖에 안 나는데? 아, 달래놓은 건 머리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뜬 적이겠거니 하고 얘를 데려온 게 아닐까? 저도 제 생각을 잘 몰라요. 그냥 예측을 할 뿐. 내 생각을 내가 분석을 해봐야 돼.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거 왜 다시 살아나냐? 그란돈이 죽인 거 아니었어? 아니었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란돈이 죽이란 일이 좀 낫긴 하죠. 아, 에어리가 큰일 하나 보다. 그냥 에어리가 다 죽이네. 아주 그냥 엄청나거다. 하이퍼 캐리하고 있습니다. 우와, 크리티컬 파동 파워 보셨죠? 잡몹 싹 제거하는. 그래, 밀어가지고 성프라도 하자. 이거 언제 또 죽이냐. 한번 죽였는데도 힘들었다 아이가. 그란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아까부터 나와있었네. 어느 순간 이게 말하는데 심취하다 보면은 민닛을 안 뽑게 돼요. 뽑든 고개만 계속 뽑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해. 최면에 걸리는 거죠. 내 목소리를 듣다가. 여러분도 혹시 제 영상보다 최면에 걸리신 그런 경험을 하신 분 있으면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심령 유튜버는 아닌데 제 목소리를 듣다 보면 잠이 오고 최면에 막 걸리려고 그러고 그런 현상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해가지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모르죠. 어쨌든 두 번 죽었으니까 띵소리 안 나도 터졌고 하여튼 쉬운 판 이상한 놈들 써서 힘들게 깨기 그런 컨셉인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울트라케사라니 밀긴 미는데 되게 조금 미네요. 그 밀기가 좀 되게 많이 밀질 않네. 제가 밀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라인 유지가 되게 잘 돼서거든요. 울트라케사라는 공속이 느리다 보니까 밀기 정도는 라인 유지가 그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네요. 19층은 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검은 적도 나오고 빨간 적도 나오고. 요번엔 좀 신경 써서 해줄게요. 내가 신경 쓴다 이번엔. 울트라 슈퍼레어 중에 검은 적도 나오고 누아다 확실하잖아. 검은 적 하데스 확실하지 않습니까? 메탈도 나오네. 메탈은 그냥 메탈이가 폐 죽이면 되고. 아, 너 봤어. 엔젤 슬레이프 니로 천사 나오네. 천사 나오면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고양이 라면의 길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 정도면 됐나? 뜬 적도 많이 나오니까 요번에야말로 문어 던지 말고 TV 형태로 나가야죠. 저는 파동 막을 때 쓰는 애고 공따라도 시켜줘야지. 요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잠깐 에어리 넌 또 왜 껴있냐. 아, 전판에 공이 크긴 한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야. 아, 다시는 만나지 말자. 아, 또 좀 괜찮은 쿠신박 하나 없나? 메탈 있으니까 사쿠라 하나 나갈까요? 사쿠라네? 사쿠라요? 아, 메탈판 14층에서 쓸걸. 아, 진짜 아깝다. 진짜 쓸데없는데. 아니고요. 아, 이거 깃발 또 빼먹어야 되네. 갑시다. 방금 전에 무슨 일 있었는데 이번엔 안 알려줄 거지롱. 네, 라면을 미친 듯 싶어봤더니 성을 두들겨가지고 게임이 터져버렸어요. 아르켜졌네. 일단은 또 덱을 쓰레기로 짜왔다는 느낌이 쎄하게 듭니다. 이게 엔젤판이 아닌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딜이 너무 빵딜이야. 얘네도 빵딜, 얘도 빵딜. 너무 많이 내밀리지 말고. 아, 빨적. 빨적 대응이 하나도 없네. 빨적 매진 누가 걸어주지? 오케이, 일단 뭔가 세게 터지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사실 빵딜이라는 거. 하데스! 네가 딜을 해야 돼! 빵이야. 딜을 했다고 합니다. 칼파동으로 다 죽여줬고 하데스는 우리의 유일한 딜러 가셨고요. 덱을 깰 수가 없게 짜왔거든요. 지금 봤더니 에이 쓰레기. 네, 덱을 이따구로 짜면 안됩니다. 샤이볼 못봤네. 자, 덱을 좀 정상적으로 짜봤어요. 빨간 놈들 꽤나 많이 나오니까 섬 하나 넣었는데
그리고 검은 놈, 누아다, 뜬 놈, 윈디, 빨간 놈, 라이덴 이렇게 속성별로 쫙 막을 수 있게 천산 라면의 길, 그리고 고기 좀 하나 더 넣었고요. 좀 정상적으로 짰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디 한번 가보죠. 너무 만만하게 보고 덱을 게트롤로 짜면은 게임이 게트롤이 되신다 그런 걸 알 수 있었고, 자 일단 여기서 만렙 찍고요. 한 둘 정도만 계속 유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 놈 죽으면 또 하나 보내고, 한 놈 죽으면 또 하나 보내고. 초반이야 뭐. 아이고 한 놈 죽으면 보내려니까 제가 하는 말도 안 지키죠. 자기가 하는 말을 좀 지키라고. 공약을 왜 거는 거야 도대체. 비리공자 공약이죠. 세 마리가 나와버렸잖아. 뭐 그런다고 뭐 게임이 터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으니까요. 참아봅시다. 뭔 일 있겠어. 한 놈 죽으면 또 하나 내보내고. 자 만약 빨리 찍었고요. 자 쭉쭉쭉쭉 가주시고요. 쭉쭉쭉쭉. 죽었어? 아니구나. 히트팩 하나. 히트팩 하나쯤이야. 하나 죽었으면 또 하나 내보내주고. 자 돈이 슬슬 만땅으로 가고 있죠? 살짝 땡길까요? 이게 왜 저기 더 모이는 느낌이냐 점점? 아니겠죠? 잘못 본 거겠지? 누군 탓이겠지? 잘 유지되고 있죠? 자 중앙에서 잘 유지되고 있고. 오케이 14,000이면 발이 좀 느리네. 너 좀 느리지 않나? 어 빠르네? 네가 느리니? 너도 빠르네? 근데 왜 이렇게 내게 발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상당히 빠른 친구들이었군요. 야, 너무 무시했네. 지금 제가 많이 안 써봐서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랐는데 다들 상당히 빠르네요. 누아다보다 누아다가 제일 느린 놈이긴 했구나. 위가 많고 끈적 대항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 죽겠지? 원범도 있고 게다가 뭐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자 라인 유지용 번개 천둥포 한번 썼는데 뭐 특별히 필요 없었던 것 같고 라인 유지 잘 되네. 그냥 하나 터졌고요. 뭔지 몰라도. 아이고 얘 메탈 대항 얘가 후비란이 먼저 기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거 다 메탈 대항 터뜨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 진작 이렇게 좀 고기 넣고 정상적으로 덱을 짰어야지. 뭐 써본 놈을 써보는 건 좋은데 덱을 트롤로 짜면 안 되지. 자 덱은 항상 정상적으로 짜야 됩니다. 못 써본 놈도 구경하면서 고기도 빼고 슈퍼레어도 막 넣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이제 누가 나오더라 기억이 안 나고요. 살짝 보긴 봤는데 이게 검은 애들로 싹 페이스 오프를 해버리는구나. 여지껏은 다 페이크였고. 하지만 이제부터 노하다가 엄청난 힘을 써주겠죠? 공타시켜버리면 뭐 앞에서 잘 버티겠지 뭐. 그게 좀 많으니까 번개 한번 쏴줄까요? 리티컬 파동의 위력을 봐라 이놈들. 네, 협방질 좋았고. 공타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고기 레벨이 높으면은 두 방 맞고 죽어야 될 놈이 세 방 견디고 막 이러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레벨 낮을 때는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데 레벨이 조금 높아지면. 근데 저는 인사를 몇 번을 헛숨질을 하는 거니? 윈디가 둘이 모이더니 요게 갤럭시 걸즈가 쿨이 빠르죠? 전체적으로. 네, 이제는 다 갔고 라면이 큰일 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후비란도 큰일 하고 있네 은근. 자 라이덴 나가서 해줘라. 라이덴은 뭐 했는지. 아 라이덴이 라인 유지를 되게 잘 시켜줬겠죠? 뒤에 가려있어서 잘 안 보이는 라이덴이 수줍음을 많이 타네. 앞에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요 날개가 라이덴이구나. 둘 다 살아있죠 확실히.
언제 때리는지 몰라서 일단 전동포 한번 쏴봤고요. 살짝 렉이 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겠죠? 그 항상 공따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로스가 때려도 별로 안 아프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따 상태 맞죠? 누가 나갈 놈 없고 그래 이렇게 딱딱 속성에 맞춰서 내보내주면 되잖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최소한의 대비는 합시다. 한 10층 후반대 오면은 최소한 속성은 맞춰줘야 되는군요. 아무나 나가면 막이게 있는 건 아니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고요. 자, 멈출 수도 있지. 진 모습을 편집할까 하다가 너무 입 싹 닫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넣기로 했습니다. 자, 20층은 누구더라? 20층 무속성판이네요. 댄서 나오는 댄서 사거리가 300쯤 되나요? 제가 20층을 거의 다 깼었는데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제우스 여기 처음 떴었지? 제우스 써야지 하고 제우스를 딱 넣었는데 기간트 제우스 금지였죠. 그래서 그전에도 막 가네샤 약사 넣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어. 기간트 제우스랑 울트라 소울즈 쓰지 말자고 그래놓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용궁수 거북레온 이런 거 들어가고 막 개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가보도록 해서 사거리 긴 놈 450 이상 되는 애들 위주로 이렇게 쫙 넣어봤어요. 어차피 멀리서 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20층 제우스가 하이퍼 캐리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사거리 긴 놈들 다시 재정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어느 순간 완전히 컨셉을 깜빡해버렸어요. 쓰면 안 되는 애들이 막 잔뜩 들어가가지고 20층을 깨는데 제우스랑 거북레온이 동시에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죠. 찍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자기가 한 말은 제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편이긴 하지만 너무하지 그건. 자 어쨌든 정신 차렸고요. 자 일단 멀리서 빵빵 때려줄 수 있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호사부터 내보내도록 할까요? 몸이 약해서 그렇지 딜이 좀 셉니다. 사거리도 460이나 되고 엄청나네요. 한 방에 가잖아. 빵이야 함도 가겠죠? 물론 선딜도 엄청나죠. 근데 주사 맞기 전에 마음에 각오를 할 그럴 정도의 시간 여유를 줘야죠. 그쵸? 갑자기 찔러버리면 너무 아프잖아. 그 다음엔 멀리서 5조 딜을 해줄 수 있는 DPS 3111. 이 DPS는 잊어버리지도 않네. 노하다. 450에 원범에 3111이면 괜찮은 겁니다. 원범이 그 정도 가치가 있더라고.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하도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엑셀에 넣고 통계를 좀 내봤는데 사거리 450에 DPS 3111이면 괜찮은 거예요. 원범 1등이에요. 원범일 경우에. 자 빨리빨리 딜을 누적시켜줘야 되니까 배째지 말고 빨리빨리 그냥 모을게요. 배 많이 째봤자 뭐 특별히 돈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없으니까요. 실제로는 빨리 올라가겠지만 윈드는 뭐 여기다가 쏘냐? 여기까지 사거리가 안 닿을 텐데 누가 쏜 거야 여기다가. 아무리 봐도 윈디 같은데? 여기다 쏘잖아. 여기까지 사거리 되지도 않으면서 페이크 보석? 사거리가 얘가 간호사나 비슷비슷한데 간호사가 조금 더 길걸요? 자 다르스로 나가주고 이제부터 남는 돈은 배를 째면 되죠. 울주가 워낙 많으니까 범용 울주의 떡칠 바로 이게 바로 울주의 떡칠의 기본이죠. 너한테 뭐가 좋은 특허 캔지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어디가서 1인분을 한 애들 왕창 나눠넣는거죠. 울주의 떡칠은 이렇게 해줘야 아 이게 떡칠이구나 그러는거지.
다음 물실에 가 준비가 됐으니까 돈을 좀 아껴줬다가 또 간호사 하나 뽑아줄까요? 빵야 빵야지 뭐. 포화 속에서? 저기 잘 보이지도 않아요. 대충 열심히 추워. 그리고 아 누워다 갖다 준비되려고 그러네. 돈을 아껴줬다가 누워다 뽑도록 하죠. 그런데 누가 죽었는지 갑자기 돈이 엄청 들어오는데? 돈을 엄청나게 주는 놈이 있어 이 중에. 한 3,000원 들어온 거 같아. 자전거 타는 놈, 외발 자전거가 돈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윈디는 뽑을 돈이 없네. 다음에 나오면 되지. 아이고, 보스 죽어버렸네. 역시 떡칠 앞엔 장사 없다. 떡칠 앞엔 장사가 없어. 보스 잡은 돈으로 지갑 맥스 찍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떡칠이다. 하여튼 아 좀 아 주변 이 앞에 동영상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네. 혹시 제우스 기관투 제우스 울트로 소울즈 아무 생각 없이 쓴 거 아니야?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어 이게 앞에다가 어디다가 메모장을 포스트잇을 붙여놓든지 해야지 깜빡깜빡하고 막 쓰게 되네. 하여튼 20층 거의 다 깬 다음에 아주 쎄했어요. 잽싸게 빠져나왔는데 아이고 통솔력 200에 가까워라. 지금 통솔력 아껴야 되는 판인데 그쵸? 할 수 없죠 뭐. 내가 잘못했는데 뭐. 자 이렇게 원범 떡칠, 원범 떡칠, 울줄의 떡칠로 20층 정도는 아주 가뿐하게 깰 수 있다고 합니다. 레벨 40도 아니고 레벨 30들이니까 누구나 깰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21층부터 30층부터는 좀 이제 애로사항에 태클이 걸리고 아이템을 막 써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겠다. 몸풀기로 보여드린 거고요. 또 풍원 양식탑 시즌2 저번만큼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아이템도 막 써야 되고 정신 못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깼던 거 살짝 훑어봤더니 울트라 소울즈랑 기간트 제우스가 활약을 엄청 했더라고. 둘 다 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못 깰지도 몰라요. 끝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지, 실력이 안 되니까. 하여튼 어떻게 몸을 비벼보죠.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